정을 좌 정해진 이별 따위는 없어 아름다워도 그 기억에 남아 Forever young 한국인 멤버 한 명인데? 두 명이죠. 그러니까 어이? 어이? 외국인인 거죠. 네, 외국어를 잘하는 멤버가 많으니까 오늘은 빌핑의 외국어 교실. 저는 언니 선생님 같아요. 여러분 시청해주세요. 네. 네. 저는 한국어와 MC를 담당한 지수. 지승 지수. 안녕하세요. 지수. 아 지수. 안녕하세요. 뭔 지수? 한국어 담당인데? 자 그러면은 한 명씩 한번 자기가 맡은 담당과 네. 이름과 애교. 애교는 빼주세요. 애교는 안 돼. 멋있는 척. 네. 시작. 호주 발음을 갖고 있는 영어 담당인. 노체. 멋있게. 너 애교 아니에요. 애교 너예요. 에요. 와. 네 영어 담당 로제. 여기 저기 끼어들 예정일 제니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태국인 리사라고 합니다. 태국인. 네, 태국어 담당이라고 합니다. 아, 태국어 담당. 태국인 리사 씨 안녕하세요. 담당? 한국인 지수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각자 이제 맡은 외국어가 있으니까 네. 그 외국어로 일단 자기소개를 하는 일단 제가 먼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네. 네,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의 지수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 많이 많이 봐주세요. 와. 자, 이거를 이제 각자 맡은 Hi everyone, I'm Rosé. We're really having fun here on Star Road today. And so we hope you all enjoy it. 와우, 호주 발음, 와우. 안녕하세요, 제니 데스. 오늘 요로시코 네가시마스. 오케이. 가와이 데스, 가와이. 저분은 태국어 담당이 아니라 한국어랑 일본어 담당이셨네. สวัสดีค่ะ Lisa Blackpink ค่ะยินดีที่ได้รู้จักนะคะ สวัสดีค่ะ Lisa Blackpink ค่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สวัสดีค่ะ จิซุค่ะ จิซุค่ะ 네 맞아요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지금 방금 한 거를 조금씩 설명을 해줄까요? 네 네 로제 씨 일단은 좀 친근하게 하이 나 근데 What's up? Hey, what's up? Hey, how are you, bro? 이렇게 하면 되죠? What time of sleep, bro? 아니요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Good day, mate. Good day, mate. 아, 그거였구나. 만약 호주에 가신다면은 그렇게 하면 많이 좋아해 주실 거예요. 네, 한번 다시 해주세요. Good day, mate. Good day, mate. 오! 그게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Good day란 뜻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Good day, mate. Mate는 친구. Mate, mate라고 해. 아, 다 다시 해주세요. 발음 정확하게. Good day, mate. Good day, mate. Good day, mate. 잘하는 거 같아요. 조금 그냥 friendly한 인사여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약간 sup bro? 이런 건가? 처음 만났는데 sup bro? sup bro? 그럼 태국어로는 네. 이런 말 없어요? 이렇게 가서 좀 친근한 사람한테 하는 이런 헤이! Hey. 뭐야 영어 단어 태국어로 막 헤이! 헤이! 또 시작! 저번에 태국 갔을 때도 태국어 못했잖아 얘 아니에요 나 까먹어 아니에요 아 태국어는 그냥 다 알다시피 이런 거 없어? 다 안다니 우리 다 몰라 다 알다시피래 아, 다 알다시피? 뭘 아, 알다시피 아무것도 몰라요 스와디카 다 알잖아요 스와디카 그러니까 스와디카가 붙으면은 이제 존댓말이 되는 거 사와디 사와디 진짜? 사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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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 사와디 리사 예스 맞아요 오 예스 사와디 사와디 제니 사와디 제니 사와디 로제 로제 근데 일본에서는 하루 종일 이런 일하는 분위기에서는 오하이오 고자이마스라고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이잖아. 아, 네. 아침, 점심, 저녁 상관없어. 일하는 해도 된대요. 일하는 분위기에서는.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이렇게 하잖아요. 주문처럼 외우게 되죠. 다음번은 이제 우리는 이제 해외를 많이 다니니까 해외를 진짜? 갔을 때 네. 팁 이제 해외 여행 같은 데 가서 태국 가서 많이 배워왔잖아요 많이 썼던 말 갑자기 많이 썼던 말 타올라이카 타올라이카 타올라이카가 뭐예요? 얼마예요? 오 맞아요 타올라이카 타올라이카 타카 아? 타카 타카는 일본어 아니에요? 타카는 일본어예요 일본어예요 마이미 타카 비싸다 탱카 아 디즈니 탄데 계속 생각해 그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왔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수 언니가 태국 갔는데 이게 가격 물어보기 전에도 마이미땅카 돈이 없다. 없다고. 아니 보통 먼저 얼마예요 물어봐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어필하는 거예요. 마이미땅카 다개국어로 이게 얼마요를 배워볼까요? 네, 태국어부터. 태국어는 제대로 본토 발음을 해주시죠. 얼마예요 태국어로는? 타우라이카. 타우라이카. 네, 아주 좋았어요. 네, 영어로 한번 해주세요. How much is this? How much is this? 이렇게 하면 일본어. 이끄라 데스까? 이끄라 데스까? 아, 한국어로는 얼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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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맥 스타일이 달라. 얼마죠? 깎아주세요. 얼마죠? 어, 깎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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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네, 아주 유용한 거를. 근데 내가 일본 갔을 때 제일 많이 쓴 말은 사게떼 쿠다사이였어. 그러니까 아~ 치워주세요. 치워주세요. 음식점 가서. 약간 병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갖고 계신 병 아니에요? 밥 먹다가 계속 사게떼 쿠다사이였는데 이렇게 막 갖다 주러 오면은 이것밖에 이걸 치워야지 이걸 넣을 수 있어. 아, 그쵸, 그쵸. 음식 하시는 치워. 그럼 태국어로는 이것 좀 치워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모른다. 저 오빠. 대한 태국인입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아, 어? 아, 갭 다일레카. 거짓말. 네. 갭 다일레카. 갭 다일레카. 아, 이게 표현이 되게 많아요. 그냥 밥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갔다가 네. 물컵을 다 마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필요 없어요. 이거 치워 주세요. 아니, 갭 다일레카. 왜 갑자기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 아니, 갭 다일레카. 난이도가 올라갔어. 아니, 갭 다일레카. 난이도가 올라갔어. 아니, 아니는 이거. 아니. 어, 아니 그렇게 생각. 아니. 갭은 이렇게 갭. 치우는 거. 갭. 아니 갭. 어. 아니 갭. 갭. 다일레카는 그렇게 해도 된다. 다일레카. 아니 갭 다일레카. 아니 갭 다일레카. 어, 뭔가 잘 외우셨네요. 갭 다일레카. 아니 갭 다일레카. 그러면 영어로는 호주식으로 해주세요. 이거라고 해야 되니? Can I sit at the table? Can I take this for you? Can you clean this for me? 어, 네, 이거. 이거는? 어! Can you clean this for me? 모션까지 완벽했어요. Can you clean this for me? 왜 이렇게 거만해? 안 돼, 안 돼. 이러면은 좀. 아니, 너무 좀. Could you please? 아, 외국은? Please, 외국은 이거 보고 배우는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떡해. 어, 리사 스타일이라고. 외국은 왜 매너가 중요해서 please를 많이 써야 돼요. Can you please clean this for me? Can you please clean this for me? Clean this for me? Oh, sure, of course. 하고. 갑자기 그럼 무조건 땡큐를 해야 하는데 땡큐 포인트예요. 아 포인트. 그런데 그거는 어디 가도 땡큐가 제일 포인트이지 않을까요? 그쵸 그쵸. 땡큐. 어 땡큐. 태국어로 뭐예요? 고맙다고? 고맙습니다. 알아요. 코쿤카. 코쿤카 맞아요. 몇 개 아는 몇 개 없는 태국어 다음에 뜬라이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죠. 화장실이 어딘가. 화장실이 어디예요? 그러네. 이렇게 하면 하면 돼요? 근데 제가 배웠는데 어떤 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욕하는 거라고. 어머! 안 돼요! 지서. 이거는 나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맨날 네, 이렇게 그러면은 Teacher! 그게 웃긴 게 이상한데? 난 지금 봐요. 생각하면 신기하게 그 선생님 그냥 선생님 같이 하면 되는데 막 굳이 다들 막 맞아, 이러고 이렇게. 있었어 막 만약에 T라는 뜻이에요. T가 토일렛. 아, 배워봅시다. 토일렛이어서 화장실 가고 싶어요. 홍남유네카. 홍남유. 나 못 갈 한번 갈래. 홍남유라는 사람. 아니야. 홍남유. 홍남은 토일렛. 홍남. 화장실. 홍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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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유. 나이카. 나이카. 홍남. 유. 나이카. 어 쉬운데요. 홍남. 유. 나이카. 홍남. 유. 나이카. 홍남. 유. 나이카. 그러면 영어로는? 제 가도 되냐고 어딨냐고. 어딨냐고. Where's the toilet? 어떤 거 보면 계속 그렇게 하기 못한 거 그렇게 하기 싫어서요. 거의 그 가게의 주인이야. Where's the toilet? 하? 영어 그런 그 나올 것 같아요. 어디 근데 영화에. 길어지면 안 돼. 좀 짧게 해야 되잖아. 어, 듣고 급하고 이제 외국에 처음 간 분들이 배울 수 있게. 그럼 이렇게 하자. Sorry, where's the toilet? 이렇게 해요. 다시 여기 저희 Sorry, where's the toilet? 이렇게 미안해. 이렇게 실례니까 아, 죄송한데요. Excuse me 돼요? Excuse me도 돼요. Excuse me, where's the toilet? 시작. Excuse me, where's the toilet?
일본어. 토일레와 토코데스카? 토일레와 토코데스카? 토일레와 토코데스카? 잘 외워서 모두 모두 어디 나라에 가든 화장실을 꼭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것도 중요하죠. 저희 블링크라면 꼭 알아야 될 수 있어요. 오케이. 불핀 공연장에 어떻게 가나요? 오케이. 지금 콘서트야. 늦었어. 콘서트. 오케이. 가야 돼, 빨리. How do I get to the Blackpink concert? 너무 어려워. How to? Sorry. 하나씩 가르쳐 주세요. How do I get to the Blackpink concert? Blackpink concert. 자, 이어서 어려운데? 한번 실전. How do I get to the Blackpink concert. 오, 좋아요. Go. 그러니까 꼭 이 표현을 외워두도록 합시다. 왜냐면 이번에 우리가 콘서트 하는데 해외에서 진짜 맞아요. 오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한국말로도 한번. 그렇네요. 네. 중요한데. 아, 이렇게 Blackpink 콘서트장은 어디인가요? 오.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시작. Blackpink 콘서트장은 어디인가요? 오케이. 아, 어려웠어. 오케이. 어려웠어. 너무 어려웠어요. 한국어로 알려주세요. 메사와 메사와 블랙핑크 콘서트 유티나이카 블랙핑크 콘서트 유티나이카 유티나이카 메사는 꼭 해야 돼요. 그 메사와 메사와 하나씩 알려주세요. 마이 마이 사와 블랙핑크 콘서트 블랙핑크 콘서트 유티나이카 유티나이카. 근데 이게 태국어에서는 카랑 컵 있잖아요. 카는 여자가 하는 거고 컵은 남자야. 메이사와 메이사와 블랙핑크 콘서트 블랙핑크 콘서트 유티나이카 유티나이카. 괜찮은데? 좋아, 난 좋아. 이것만 외워두면 되잖아.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 자, 다 까먹었어. 자, 태국어부터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얼마예요? 어떻게 했죠? 타올라이카. 정확했어요. 맞아요. 타올라이카. 자, 그러면은 화장실은 어디예요? 토일레 유티나이카. 어? 어, 그렇게 해도 돼요. 오, 오, 나 이거 어떻게 알고 있지? 응용, 여러분, 응용만 하세요. 이렇게 응용하셔도 돼요. 유티나이카, where is it? 와! 뭐지? 토일레 유티나이카. 아, 어떻게 했어? 근데 토일렛은 홍남. 아, 홍남과 다시 원래 뭐였죠? 홍남 유티나이카. 홍남 유티나이카. 이름처럼. 홍남 유티나이카. 홍남, 홍남. 유티나이카 했어. 아! 아, 애교인가요? 유티나이카. 유티나이카. 홍남. 그러면은 이제 팬분들이 네. 우리 콘서트에 이제 우리를 보러 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랑 마주친 거야. 그때 우리한테 말을 걸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때 말을 걸 팁을 알려줘. 그러니까 약간 막 팬이에요 이런 거. I'm your biggest fan. 세븐의 I'm your biggest fan. 이거 뭔가 I'm your fan 해도 되는데 뭔가 좀 더 자연스럽고 진짜 팬일 때 나오는 그런 네. 표현 중이에요. I'm your biggest fan. 이렇게요? 이렇게 하는 네, 거예요? 너무 정색. 어제 선거. 진짜 갑자기 so 블링크가 블링크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그러면 태국어로는? 팬카. 팬카는 남자 여자 친구예요. 뭔 말이야? 남자 여자 친구가 뭔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의 남자 슬래시 여자 친구 아니 연인 연인 아 그러니까 팬은, 연인 예 네. 그럼 팬카 하면은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좋아한다고 표현 많이 해요. 그럼 뭐라 해? 샵 막막카 샵 막막카 샵은 좋아 샵 막막 and very very 막막 샵 막막카 네 그렇게만 하면 리사 샵 막막카 그래서 샵 리사 막막카 샵 리사 막막카 Thank you. 아, Thank you. 그럼 한국어로도 이번에 많이 콘서트 오실 수 있으니까 팬이에요. 하나 둘 셋 팬이에요. 좋아 좋아 모두 모두 블링크라면 그럼 콘서트 때 오실 때 다 같이 다 해주시겠죠? 하나 둘 셋 팬이에요. 이거를 꼭 보여주세요. 꼭 이거 해야 되죠? 이렇게 그거 딱 말하기 전에 숨 쉬어야 돼. 팬이에요. 호흡 여기 다 공책 적을 때 호흡 하나 바로 호흡 팬이에요 이거예요. 세희가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아, 오늘 너무 좋은 표현을 여러 가지 나라 언어로 배워봤는데 맞아. 다들 이제 여행 가시거나 막 네. 공연장을 가시거나 네. 막 필요할 때 저희를 생각하면서 실제로 도움이 맞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네. 호주 근데 이렇게 했는데 뭐
홍보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한테만. 네. 선생님? 학생들만. 맞아. 많이 많이 네. 사용해 주세요. 오늘 외국어 교실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각자 언어로 이렇게 빠이 이렇게 할까요? 네. 하나씩 네. 이렇게 쭉쭉쭉쭉 하는 거지? 네. 안녕. 바이바이. 전에. 바이바이. 아니잖아. 오, 아, 맞는데요? 아니야. 바이바이로. 어, 대국식으로 했죠. 아, 다시 할게요. 아, 너도 NG. 다시 NG. 다시 시작. 안녕. 바이바이. 전에. 왈짝은 마이카. 어? 왈짝 신발 다른 카메라 봐. 왈짝은 마이카. 왈짝은 마이카. 안녕. 진짜. Let me tell you. 내가 넌지 사나서 또 너를 알아요 yeah. Obvious, baby.